네, 우리가 사회적으로 하는 많은 업무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뇌는 어떤 대상에 끌리게 되고 어떻게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뇌과학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보다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할수 있고 보다 높은 매출도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교수로서 보다 끌림이 있는 그런 강의를 한다 그러면 강의 평가도 잘 받을 수가 있겠죠. 우리 뇌가 어떤 상황에서 끌림을 갖게 되는지 그런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뇌는 본능적인 거에 끌립니다. 우리 뇌에 적어도 5가지 욕구가 있죠. 그래서 이런 욕구와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끌림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제품들을 만들 때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과 욕구를 활용하는 그런 제품들이 사실은 크게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 상의 그 아이콘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 전에 모든 도스 컴퓨터들은 명령어를 타이프를 쳐서 했었는데 이 스티브 잡스는 그 아이콘을 클릭만 하면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만들었죠. 실제로 이런 뇌는 이런 아이콘이나 어떤 사물에 호기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스티브 잡스의 시도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극히 뇌친화적이고 뇌에게 이 아이콘은 무슨 기능을 할까? 호기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컴퓨터 언어가 현재는 이렇게 아이콘으로 바뀌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스티브 잡스는 우리 뇌에서 끌림을 유도하게 되는 그런 기전에 대해서 아마 직관적으로 잘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도요, 이런 끌림을 유도하는 신경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쥐에게 이렇게 장난감을 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갖고 노는데요. 이 장난감을 가지고 논 생쥐와 그렇지 않은 생쥐를 뇌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욕구가 존재하는 뇌의 시상하부라는 부위에 이런 물건에 대한 끌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경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경의 이름은 MPA 신경인데요. 이 MPA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이 쥐는 자기한테 필요가 없는 물건에도 집착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물고 돌아다니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뇌 속에서 끌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이나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 우리 뇌가 그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더욱더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나와 관련된 거에 끌립니다. 나와 관련되지 않으면 끌림을 유도할 수가 없어요. 뉴로 마케팅에서 시승 행사라든지 아니면 렌탈 행사를 많이 하게 되죠. 소비자가 한번 그 물건을 써보게 되면 마치 이것은 나의 것이라는 느낌이 생겨서 그것들을 쉽게 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나 우리가 뭔가를 홍보를 할때 그것이 그 대상 소비자라든지 아니면 그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사람들이 과 연관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뇌과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강연이나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먼저 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인을 합니다. 대상이 정말 학생들인지 아니면 일반인들인지 아니면 부모님들인지 회사원인지를 확인을 해서 그들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고요. 어느 날은 갔는데 관중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관객이 왔을 때 저는 완전히 내용을 바꿉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레젠테이션을 내려놓고 그 관객에 맞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죠. 예, 지금은 제가 관객이 보이지 않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나름대로 관객과 연결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원리는 희소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돌이나 뭐 나무나 공기나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끌림을 갖지 않잖아요. 반대로 금과 같이 희귀하다든지
아니면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희귀 식물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집을 하는 취미에 있어서도 굉장히 희귀한 거를 갖고 있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더 비싼 값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희소성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이런 희소성의 원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 하나 아이디어를 얻으셨어요. 뭐냐면 이쁜 토끼를 키우는 거죠. 그 달마틴이라는 렉스라는 토끼는 모피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를 키우게 되면 모피는 모피대로 옷을 모피 옷을 만들고 토끼는 토끼 고기대로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토끼로 만든 모피 옷이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여우 모피와 질이 같지만 더싼 토끼 모피를 사람들이 선호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여우 모피는 누구나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좋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희소성의 원리를 무시한 토끼 모피는 사람들이 입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토끼 고기도 팔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뇌 속에는 토끼가 굉장히 귀여운 동물이고 어렸을 때부터 산토끼 동요를 부르면서 우리 친구같이 이렇게 자라왔잖아요. 그래서 토끼 고기도 팔리지 않아서 한 2년 동안 토끼 고기를 집에서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같은 가치를 가진 그런 물건이라도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라도 희귀한 것들, 희소성의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끌림의 원리를 잘 활용한다면, 물론 이렇게 끌림이 있는 물건을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소비라든지, 우리가 끌리는 대상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우리가 끌리는 대상들이 우리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 본능과 연관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단지 그 나와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이유로, 또는 이게 굉장히 희귀하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아이템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인해서 내가 필요 이상의 소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많은 물건에 가치를 부여하고 몰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 훈련된 뇌는 정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에 몰입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알퐁스 도데의 그 별이라는 그런 소설에 보면은 옆에 자기가 흠모했던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있었지만은 하늘의 별을 바라봤죠. 그 순간에 아름다운 별에 몰입을 했고 그 소설에 보면은 하늘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별이 내 옆에 와서 이렇게 자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 뇌에서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끌림을 유도하는 그 뇌를 잘 이해를 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가치를 추구할 수가 있고 가치 있는 대상에 보다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